데이터베이스 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뷰는 이뷰 자체가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보안 강화를 위해서 만든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뷰는 물리적 테이블로부터 추출되어 가상 테이블로 구성되고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체화된 뷰를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 뷰 자체도 일반 테이블처럼 별도로 저장이 가능하다. 뷰를 이용하여 또 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물리적 테이블이 삭제되면 뷰도 함께 삭제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럼 이러한 뷰는 왜 쓰느냐? 논리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인 이 테이블과 다르게 이 뷰는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리적 구조와는 다르게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테이블을 여러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가 있고, 권한별로 제공할 수 있듯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물리 테이블의 데이터 보안 강화, 같은 말입니다. 한번 정의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물론,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뷰에 대해서. 그럴 때는 뷰를 드롭 뷰, 삭제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뷰로 재생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인덱서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테이블은 이런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객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배송지가 서울인 고객별로 고객번호, 주문 금액, 주문 수량을 조회하는 뷰를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어트리뷰트, 즉 속성이 세 개로 줄었죠. 실제 물리적 구조는 이렇지만 속성을 줄여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뷰를 만들 때 create view 서울 주문 고객 as select 할때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일반적인 Select SQL 문입니다. 그죠? 요건 DML이라고 하죠? DML. 이해하시겠죠? 요게 문법입니다. 뷰를 삭제하는 거는 드롭 뷰를 이용해서 씁니다. 이때 옵션이 있어요. 드롭 뷰 뒤에 옆에, 드롭 뷰 옆에 뷰 명이 오면 되거든요. 옵션, restrict, 뷰를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있다면 뷰 삭제를 취소하겠다는 거고요. cascade, 이게 연쇄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뷰를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까지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요두 개의 옵션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